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면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 것은 전략적이고 현명한 움직임으로 진단했습니다. And I think Seoul is also eager to ensure that it will become part of the evolving set of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 like-minded liberal democracies, particularly as the world is witnessing in the case of Russia in a very blunt fashion the intentions of some authoritarian countries.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 강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민주주의, 자유, 시장 자유화,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면서 새 대통령의 방향은 한국의 연속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한국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중국 리스크 확대에 대해서는 반론이 강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펼쳤을 때도 중국 리스크는 있었다면서 이제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균형 외교를 펼치기 힘든 방향으로 압력과 탄력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김 연구원도 한국이 서방과의 연대 강화에는 결과가 따를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는 것이 더 큰 대가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제기하는 구조적 도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he reality is everybody knows it's a systemic challenge for those countries that are competing with China and that includes South Korea. So I think we just have to be rather realistic and clear-eyed about the fact that there's going to be tension with China. 따라서 한국은 보복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hina may do that, but then that just reflects again the true nature of the Chinese regime as well as why South Korea should diversify its trade away from China and also standing up for its values and principles. 전문가들은 서방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국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